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은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초콜릿. 정말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두바이 초콜릿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열풍이 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늦은 듯한 리뷰이기도 하지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뭘 먹을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하나로 두바이 초콜릿은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두바이 초콜릿은 다 주워왔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요거. 몽뚜에서 두 번째로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인데요.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의 원조이죠. 몽뚜라는 회사는 원조인데 이거는 출시하자마자 워낙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 2개월 만에 먹어봤나 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 초콜릿에는 카다이프 면이 핵심인데 그거는 카다이프 대신 겉면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몽뚜에서 출시한 요거는 카다이프 면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카다이프 면이 9.46% 들어가 있네요. CU 편의점에서 6,000원 주고 구매했고요. 아, 확실히 두바이 초콜릿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가로가 한 7-8cm 그리고 세로가 한 4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바이 초콜릿은 단면을 봐야 돼요. 자,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카다이프 면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어서 색상은 딱 피스타치오 색상입니다. 식감은 그 처음에 나왔던 두바이 초콜릿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확실히 겉면 대신 이번에는 카다이프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바삭한 느낌이 그래도 좀 듭니다. 그건 되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겉에 초콜릿은 좀 싸구려 맛의 초콜릿이에요. 전보다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 돈 주고 사 먹을 맛은 아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니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이건 세븐일레븐에서 2,500원 주고 샀고요. 카다이프가 들어가긴 했는데 3.4%. 이렇게 모양을 미니 쉘 알죠? 옛날 초콜릿 미니 쉘의 약간 큰 사이즈 버전? 여기 또 가운데 이렇게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피스타치오 맛이 많이 나네. 확실히 카다이프 면의 식감은 많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냥 피스타치오 초콜릿 느낌? 초콜릿 맛은 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초콜릿 자체의 맛은 얘보다는 좀 고급지다. 근데 카다이프 면이 너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위에 살짝 이렇게 데코로 뿌려진 느낌? 초콜릿 부분보다 여기 피스타치오랑 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카다이프 면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까지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맛? 다음은 요거. 이마트 편의점에서 샀고요. 4,000원 주고 샀습니다. 카다이프는 7.5%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카다이프 면이 얘가 제일 많이 들어있네요. 자, 요거 사이즈는 아까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자, 단면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안에는 또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긴 합니다. 일단 식감은 지금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바삭한 식감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바삭한 식감이 기분 좋은 바삭함이 아니라 좀 딱딱한 바삭함? 그 몽드에서 처음 나왔던 두바이 초콜릿 있죠? 그때 느꼈던 겉면의 식감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초콜릿 맛은 얘보다도 더 싸구려 맛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얘가 제일 별론데요? 다음은 요거 먹어볼게요. 이건 GS 편의점에서 샀고요. 가격은 5,500원입니다. 카다이프는 7.5% 들었어요. 좀 전에 먹은 거랑 똑같고요. 모양은 얘 아까 처음 먹었던 얘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나눴을 때 6조각이에요. 부러지는 식감은 좀 전에 먹었던 얘랑 비슷하고요. 맛도 얘랑 완전 똑같은데요? 싸구려 초콜릿 맛에 그 딱딱한 겉면의 식감. 진짜 모양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맛은. 다음은 GS 편의점에서 샀고요. 역시나 카다이프는 7.5% 들어있습니다. 하트 모양이에요. 근데 왠지 얘도 비주얼만 다르고 앞전에 먹었던 두 녀석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초콜릿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렸을 때 느낌이 좀 더 이렇게 단단하고 잘 안 부러지는 거 보면 자, 이렇게 초콜릿 부분이 두껍습니다. 세 개 다 맛은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요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오늘 먹어본 것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깜짝 놀랐거든요. 가격이 요거 한 봉지에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살까 말까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비싼데 맛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카다이프만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는 나와있지 않고요. 카다이프 위드 피스타치오 버터 65%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닫아놓을 수 있도록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조그만한 초콜릿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한 개, 두 개. 진짜 이거 실화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땡이에요.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한 개에 얼마라는 소리예요? 요거 한 개에 2,600원. 와, 진짜 너무했다. 너 진짜 맛이 없기만 해봐. 여기 밑에 다 카다이프예요. 확실히 비싸가니까 다르긴 하네. 근데 제가 그 수제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거든요. 잠실에서 유명하다는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그때 먹었던 카다이프는 되게 바삭한 식감이었어요. 근데 원조 두바이 초콜릿도 그렇게 바삭바삭한 카다이프 면의 바삭한 식감이 그게 키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카다이프 면은 바삭하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의 카다이프예요. 그리고 피스타치오 맛도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초콜릿 맛은 오히려 은은하게 느껴지고 얘네를 감싸면서 좀 이제 맛을 좀 도울 뿐 오히려 안에 있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주가 된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약간 초콜릿이라기보다는 약간 파이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긴 한데 이 돈 주고 살 먹을 맛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하나에 2,600원? 말도 안 돼요. 요거 사이즈가 딱 페르로쉐 초콜릿 사이즈인데 전 이거 먹을 바에는 그거 먹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 털어 와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다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재구매하고 싶은 맛이 하나도 없고요. 이 돈 주고는 다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실의 테미즈라는 두바이 초콜릿으로 유명한 맛집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서 먹어봤었는데 그거 먹었을 때는 두바이 초콜릿이 이런 맛이구나. 맛있긴 하다. 근데 좀 비싸다. 근데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맛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안 먹어봐도 되는 맛이에요. 얘네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초콜릿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